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된 고 박 시장의 5일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조문이 시작된 서울광장시민분향소의 누적 조문객은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분향소엔 13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06만여 명이 온라인 헌화를 했습니다. 반면 고 박 시장의 장례를 5일장으로 치르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는데 여기엔 같은 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56만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5일장의 마지막 날인 13일 오전 7시쯤 고 박 시장의 발인이 진행됐고 오전 8시 30분쯤엔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온라인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연결식을 마치고 운구차는 서울시청을 한 바퀴 돈 뒤 서울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고 박 시장의 장지는 그의 고향인 경남 창녕의 묘소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코인노래 연습장입니다. 서울시내 코인노래 연습장의 영업이 선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10대 강화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입니다. 영업 중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상주해 방역을 관리하고 부스당 이용인원 최대 2명으로 제한, 정기적 환기 조건이 기존 정부 7대 방역수칙에 추가됐습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사업주는 사전 신청과 현장 실사, 방역수칙 준수 이행 확약서 제출, 자치구 심의를 거쳐 영업 재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물류시설 전자출입 명부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 53곳에 전자출입 명부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QR로 출근 체크를 하고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 종사자들의 증상을 비롯해서 작업복과 작업화 등 공용 물품을 매일 1회 이상 확인을 하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물류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되는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본인 인증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만일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다가 적발되면 1회 시정 조치, 이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